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닥터K TV 구독할 때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잠깐 안내 방송 해드리려고, 방송을 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닥터K TV를 치시게 되면 제 화면이 이렇게 바로 로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구독하기라고 구독이라는 빨간 표시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것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또종 모양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종 모양 설정을 해주시면 알람이 설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기초 강의,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지금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께 알림이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 방송 이렇게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구독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내가 방송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체크를 하지 않아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알림이 가니까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아, 닥터K 오늘 방송을 했구나. 아니면 지금 방송하고 있구나. 실시간 매매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나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때 채팅하면서 서로 또뭐 매매에 관한 그런 부분들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팁을 좀더 본인이 원하는 팁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반드시 구독을 누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럼 재생 목록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닥터K가 올린 사이트 목록도 있고 제가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그냥 목록들도 있는데 딴건 보실 필요 없겠고요. 자 닥터K의 주식 기초 강의 자그 다음에 생초보 탈출기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두 재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 방송이 나오는데 소리는 잠깐 줄이기로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저 다음 걸 넘기지 않아도 내가 보기 싫을 때맨 마지막에만 끄게 되면 그전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플레이가 되니까 주부님들은 그 드라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시듯이 편안한 자세로 일단은 들으면서 메모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메모하셔도 좋겠지만 일단은 들어보시는 겁니다.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다 보면 34회까지 있으니까 자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새는 보면 뭐 집에 IPTV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 드라마 돌려보기 있지 않습니까? 관심 없다가 하나 봤는데 재밌으면 여러분들 주말에 그냥 열몇 개 그냥 1시간짜리 돌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몇 개면 11시간, 12시간 드라마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드라마 보시듯이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내가 주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시다 하면 이번 계기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기초를 좀더 닦아보시고 그럼 이런 뭐 기초만 방송을 보면 내한테 무슨 득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 매매하는 방송이 있으니까요. 자, 그 방송을 또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실제로는 여기 있죠, 그죠?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이렇게 하시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방송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그러면.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하다 보면 제가 손절하는 경우도 나오고 또뭐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만 보시고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실 게 아니라 매매 기법을 보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드시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제가 강의를 많이 올려 놨으니까 이런 강의에서 올려놨던 부분들, 여러분들 캔들, 뭐 거래량, 이평선 이렇게 강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 그칠 게 아니라 내 관심 종목에 나는 요새 예를 들어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관심이 있는데 닥터케이가 했던 이야기 한번 접목을 해볼까? 목표치 근처에 오면 흔들린다던데, 오, 목표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20만 올랐으니까 반등할 때 20만 오른다 그랬지? 여기서 20만, 와, 맞네? 이렇게 하시면 다음부터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적용을 해보고 인정이 되면 그때로 참고하는 겁니다. 자, 방송을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예전에 공부는 좀 하고 싶은데 공부할 거리를 잘 찾지를 못했고, 예전엔 또 인터넷이 이렇게 아주 활성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 방송이 활성화도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찾기가. 자, 그런데 요즘에는 뭐 개인 방송하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정말 기초부터 실전에 적용하는 방송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주식의 ABC 닥터K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도움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방송 한번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으시면 주위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톡 등에 동영상 공유하기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하면 되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 모양 나올 겁니다. 화살표 모양. 그 부분이 공유하기거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 화살표가 들어갔냐. K라고 합니다. 이제 방송이라서 그런지 지금 화살표가 안 나오는데, 아, 여기 있군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공유하기 나옵니다. 여기 누르면 페북에 공유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페북에다가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시죠? 그죠? 공유하기. 동영상 클릭하고 아까 보셨던 화살표 모양 누르시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카오톡에 동영상을 링크를 공유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또 좋은 정보 무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에게 어떤 비용을 절대로 지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료로 좋은 방송 또볼수 있게 되니까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또 알려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닥터케이TV 구독하실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좀더 손쉽게 볼수 있을까? 구독 안내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